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하락세로 출발이 되는 모습이었고 지금 보니까 S&P 500 지수가 1%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도 역시나 1% 넘게 하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첫날 주시장의 출발 자체는 S&P 500 다우모드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하락폭이 깊어졌고요. 그나마 30분 정도 남겨놓고 나서 좀 하락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 1.3에서 1.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조지아주 재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의 확진 이런 것들이 좀 증가세, 그리고 영국의 4단계 진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조지아주 재선 우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섹터별로 봤을 때도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모두 하락했어요. 네. 의외로 오늘 유가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에너지 주식은 좀 버텼고요. 여타 섹터가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은 3% 이상 떨어졌고요. 유틸리티나 산업재가 모두 2, 3% 떨어졌는데요. 가장 큰 건 항공주나 크루즈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산업재 하락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이 조지아주 재선 결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양쪽에 극단적인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조지아주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두 석을 모두 이기면서 상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법인세 인상은 뭐 분명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S&P 500은 10%나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선거 결과 상관없이 상반기 내내 주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이 공화당을 계속 상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주시장에서 미칠 영향으로는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게 10월, 11월 가치주가 뜨고 12월 중순 이후에 가치주가 다시 쉬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시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머징 마켓과 중국 주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재확인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쨌든 좀 흔들림이 있고 악재가 있어도 그 안에 있어서도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시장의 움직임을 더 포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인세 관련한 인상 우려는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꼽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또 어떤 기업에 어떤 종목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이제 20만 명 수준을 다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5만 명대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해봤자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넘는데요. 지금 하루 5만 명.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2.5단계도 끔찍한데요. 영국이 드디어 지난주까지는 해서는 일부 지역의 4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전역의 4단계를 발동했습니다. 4단계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스테이 앳 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4단계인데요. 결국 그러니까 국경 폐쇄나 마찬가지죠. 이동을 금지하니까요. 그만큼 영국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우려감이 오늘 미국 시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음에 틀림없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뭐 미국 지역, 유럽 지역 할 것 없이 뭐 아시아권에서도 잠잠해지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늘 말씀드렸듯이 언제라도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백신 관련해서도 관련해서 좀 부작용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역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월가의 의견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칼 아이칸의 발언을 좀 빌려서 시장을 좀 볼까요? 네, 오늘도 이번에도 좀 약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칼 아이칸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약간 좀 부정적으로 알려진 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업 사냥꾼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행동주의 투자자로 더 저는 각인이 돼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매겨진 가격, 쉽게 해서 가격이 지금 거품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렇게 됐을 경우 자기 경험상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보면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주가는 제자리로 급속히 돌아간다. 더 쉽게 얘기하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기는 이미 상당히 헤지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시장이 떨어지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또 차익킨 어네리틱스의 차익킨 대표는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조정 범위에 있겠지만 재정이나 통화 양대 정책을 추구를 기반으로 2020년에 상승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네. 시장에 있어서 사실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워낙에 다릅니다.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보일 때 이런 경향들은 더 커지고 어떤 의견을 내가 선택을 하고 버리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리는 시장 그리고 나의 투자의 중심축이 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또 고민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상품 시장에도 관련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금값과 유가의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금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11월을 처음으로 1940달러 선까지 움직였습니다. 유가는 만면에 47달러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시장 측면에서는 금 관련 주식 올라가고 에너지 관련 주의 대표적인 이걸 활용하는 항공주나 크루즈 이런 여행 관련 주가 오늘 폭락한 것도 시장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로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오늘 이제 첫날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1월과 11월에 계속해서 주가 떨어졌던 경우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금이 계속 12월 말까지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식형 채권이랑 같이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는데 물론 주식형 계속 드는 건 아닙니다. 9월부터 주간 단위 보면 4차례 정도 빠진 적도 있지만 꾸준히 지금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난 2020년 말에 14%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10%씩 올라간 것이 여태까지 5번 있습니다. S&P에 생긴 1950년대 이후인데요. 한 번도 예외 없이 1월에 계속 올랐고요. 평균 3%가 올라갔고요. 특히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021년이 되겠는데요. 과거의 경우로 보면 100% 확률이었고요. 평균 18%나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오늘 소개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사실 뭐 하루하루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오늘 첫 거래일인데 이렇게 하락해서 어떡하지 이럴 효과는 없는 것인가 하고 단기적으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리이비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또 관련한 시장 분위기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새해 첫날 거래일이 좀 아쉬우셨다라는 댓글 올려주셨고요. 우리 예뻐유님도 지금 채널K 플레이어창 통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레전드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현재 방송 시청하시면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미주알 고주알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루프벤처스의 2021년 기술주의 트렌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주들의 약진이 굉장히 대단했고 작년만 해도 나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2021년 루프벤처스가 전망하는 기술주의 트렌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팀장님. 이 루프벤처스의 짐 몬스터, 이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짐 몬스터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테슬라에 2,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짐 몬스터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네. 이 짐 몬스터가 바로 루프벤처스의 네, 공동 창업자입니다. 2017년에 설립된 이 루프벤처스의 공동 창업자로서 그전 경력을 보시면 이 파이퍼 제퍼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21년의 경력을 가진 그런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루프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AI나 머신러닝, AR, VR, 또 로보틱스 같은 그런 4차 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위주의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루프벤처스는 굉장히 지금 펀드나 이런
테크주에 선호를 하고 있고 2017년부터 네. 창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금 그 기술주들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네. 2020년도에도 8가지의 그런 전망들을 내놓았고 그중에 6가지가 예측이 맞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기술주의 트렌드 어떤 종목들을 좀 꼽고 있는지를 볼 텐데 가장 베스트를 보는 종목이 애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플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빵 중에서도 뭐 되게 애매하다, 매수도 해야 된다, 뭐 보유다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루프 벤처스는 3년 연속해서 빵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네, 애플로 꼽았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디지털 전환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화상 채팅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애플 총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이 아이패드와 맥 분야인데요. 아이패드가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 태블릿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비즈니스 분야가 지난 몇 년간은 그렇게 크게 성장률이 없었지만 2021년에는 1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된 기기에 있어서는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또 새로운 산업으로도 발전되고 있는 애플의 사업의 영역이 앞으로도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5G 휴대전화를 드디어 스마트폰을 드디어 이제 내놓았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5G에 대한 열광이 사실 쉽지 않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나 이제 아이폰에 대한 업그레이드 주기가 돌아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아이폰에 대한 매출 성장이 15% 이상으로서 월가와 이렇게 맞는 합의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2022년 관련돼서 매출 성장률은 월가에서는 5%밖에 성장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루프벤처스에서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니케이에서는 지금 애플의 내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률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12 얼마나 매출이 증가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이폰 7 플러스에서 휴대전화를 삼성으로 바꿔야 할지 애플로 유지를 해야 될지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저 같은 소비자가 올해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제 5년 정도 썼으면은 기기도 이제 그만 망가질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과연 애플을 선택할지 아니면 삼성으로 돌아올지는 이 시각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애플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기대가 됐었던 것은 애플의 아이카 맞죠? 애플카인가요? 아이카 맞죠? 네, 애플카? 아이카? 뭐로 나오는 건지는 이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사실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뭐 관련해서 의견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애플 자체가 자신들의 완벽한 상품을 내놓기 전까지 이런 네. 이런 방구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루프 벤처스에서는 이 애플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마진도 적은 이런 비즈니스를 굳이 진출을 해서 왜 이렇게 힘을 들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루프 벤처스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이런 애플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총 시장 규모도 이렇게 넓혀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플카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360도 번들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관련된 그런 번들 서비스는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신데 하드웨어도 이제는 구독 기반으로 애플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의 제품이 없지만 네. 이런 구독 기반이 있으면 부담 없이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생태계와 이런 총 시장 규모를 넓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주목해야 될 거에 바로 이런 에어태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칩같이 생긴 부분인데 이게 뭐죠? 애플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애플의 소지품이 추적을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 수술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착형 장치인데요. 아.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시에는 뭐 애플의 뭐 Find My 소프트웨어, 뭐 iCloud 서비스, 하드웨어 그런 기타 부분적인 부분에서 애플의 생태계가 굉장히 융화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스포티파이에 네,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그런 팟캐스트 전용 그런 서비스를 새로 신설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원을 구독하고 계시는 그런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이런 팟캐스트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 물론 시청자들도 너무 좋지만 팟캐스트를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을 하는 분들도 더욱더 매출을 신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스티브 잡스가 자동차 덕후였다고 해요. 지금 제가 여러 기사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를 공학의 세계로 이끌어준 처음 물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1980년대부터 소형 피아트 자동차부터 최신 벤틀리까지 다양한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련한 이제 사업도 했었죠. 근데 사실 뭐 애플은 다르겠죠. 예, 제가 또 삼성 얘기했다고 애플까지 좀 이렇게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과연 또 애플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내용을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애플이 이뤄나가게 될지는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루케님이 360도 번들 서비스가 뭐죠?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팀장님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360도 번들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구독 형태로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구독 형태로.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앞서서 잠깐 에어태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애플 기기뿐만 아니라 뭐 아이 가방에 이렇게 넣거나 뭐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위치 추적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네, 부정적으로만 그렇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에서는 정말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을 현재 꿈꾸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이루어지게 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 우리가 애플을 포함한 팡주에 대한 흐름을 보자면 사실 상대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루프벤저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최고 선호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을 다음 선호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방독점법 관련해서 굉장히 역풍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플이 지금 현재 중소개발자들에게 있어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이렇게 줄여준 것처럼 굉장히 큰 결심을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애플이나 아마존보다는 적게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 소비가 조금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또 테슬라에 대한 의견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 즉 승차 공유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아크인베스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 이런 완전 자율주행, 그래서 사람이 아예 없이 자동으로 차가 움직여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개발이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일론이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규제라든지 기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네, 이번 연도에는 상용화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완전 자율주행이 모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와 같이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손을 놓고 그냥 앞에 전방을 주시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도가 굉장히 감소를 할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 로보택시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좋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관련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가운데서는 펠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펠라톤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펠라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사이클, 그런 머신이 아닌 이런 스트렝스 관련된 머신을 새로 출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토날사와 비슷한 그런 머신들을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2,000달러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가격을 1,500달러로부터 이렇게 단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퀄리티는 좋아지게 하고 가격은 다운시키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난관을 부딪힐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수가 얘기되었던 프레코 관련해서는 신제품 생산이나 생산량 증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수였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플래톤의 미션입니다. 2021년에 구독 위반자를 200만 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헬스장 관련돼서 글로벌하게 1억 7,50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있어서 수요를 계속해서 더 끌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구독자 이런 유지율이 90%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만약에 6개월 끊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하루 이틀 갔다가 안 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그쵸. 많은데 그러다 보면 굳이 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유지율이 90%이기 때문에 두 배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유지를 보이면서 펠로톤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루프벤처스가 다양한 기술주와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관련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 김동현 팀장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기술주에 있어서 메가 트렌드가 될 부분은 그럼 어떤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5G, 그리고 원격 근무,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 방송까지 또 메가 트렌드도 지속될 것인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2도 그렇고 5G에 대한 이런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속도가 200Mbps 정도로 기존의 4G의 35Mbps 정도보다 네, 4배에서 5배 이상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G는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겠고요. 원격 근무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증명이 되었죠. 비즈니스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네, 이런 비즈니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줌에 내년에 매출이 38%를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 방송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18억 뷰 이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180억 뷰 이상 이렇게 나타냈는데 넷플릭스가 거의 1,900억 뷰이기 때문에 뭐 10분의 1밖에 되진 않지만 내년도에는 200억 뷰 이상의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게임 방송된 스트리밍 서비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루프벤처스의 침 몬스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AI나 머신러닝, AR, VR, 로보틱스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기술주의 흐름에 있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촉발됐었던 굉장히 붐업이 됐었던 그런 산업 분야 가운데서도 5G 통신 가운데서는 이제 5G를 통한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 또 원격 근무와 앞으로 이제 이런 비디오를 이용한 관련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함께 메가 트렌드로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관련한 기업들이 작년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작년에는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촉발됐었던 실적 증가라면 올해는 정말 실적이 얼마나 더 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또 양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알고자 이제 오늘 밤 발표될 경제지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있겠고요. 주말에는 이제 서비스업 PMI가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만 가장 핫한 것은 한국 시간은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지표 내용도 이제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간 제공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4일 동안 다른 비용 추가 없이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는 딴 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MTS에서 글로벌 영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이걸 떠나서 투자 매력 점수라든가 적정 주가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한글화 된 기업 다 보실 수 있는 특징이 있겠고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도 저희가 선정해 드리고요. 하루에 세 종목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주미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강의를 이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날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의 미주미 Q&A 세션이 내일 수요일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미 문자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질문 있으신 분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 궁금하신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내일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오늘의 종목 발굴로는 익스피디아를 함께 볼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신규 종목으로 익스피디아가 올라왔어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당장보다는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까지 나오면 결국 지금보다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19개월 위에 보면 훨씬 여행도 많이 다닐 가능성이 커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익스피디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볼만한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133달러 수준에서는 추천이 나갔는데요. 목표 가격은 175달러, 손절 가격은 105달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특징이 한번 이렇게 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신규 업데이트된 내용들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규 종목 추천으로 나간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저리 시간 US스탁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